집에 이렇게 그 모시던 분이 계신데 지금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퇴소했는데 나한테 들어오기로는 이게 제대로 뭔가가 안 돼서 불편하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초상기도 뜨고 많이 가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퇴소는 어디서 한 거예요? 글쎄, 그때 그거 제가 모르세요? 참석을 안 해가지고, 이게 우리 무당들이 이렇게 퇴송을 한 건지. 예, 그랬다고 들었어요. 작년에 또 심해가지고 모이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이게 상문기가 계속 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나는 모르겠어요. 벌전이 내려요, 계속. 초상이 안 난다 소리가 또안 나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돌아가신 분이 또 누구누구예요? 큰언니하고 작년에 큰언니하고 올해 형부, 작은 형부하고 두분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뭐, 난 모르겠어. 나온 대로 얘기할게요. 예. 집 자체에 사자가 붙었어. 사자. 그게 뭔데요? 초승사자. 아, 누구네 집이에요? 지금 여기 언니라고 했잖아요. 예, 큰언니. 큰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형부하고 예. 또 아까 누굴 올케? 예, 올케. 이게 그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벌전인데 근데 앞으로 나는 또한또 급살이 들어와요. 집 자체에. 나는 무언가를 그 올케 분이 무당이셨던 분이 뭐다 이렇게 네, 빌어주셨었는지 그랬어요. 그쵸?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제대로 안 됐다고 들어와. 예. 네. 그리고 잘 불리셨던 것 같은데. 잘 불리셨던 분 같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았던 것 아나요? 같아요. 예, 그랬던 것 같지는 몰라. 나는 잘 불리던 분 같은데, 무언가를 제대로 하진 않았다. 예? 네? 신의 벌전이 내려요, 벌전이. 근데, 뭔가를 잘못 건드렸어, 여기는. 모셨던 분한테 그 잘못. 퇴송을 잘못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벌전이 내려요. 벌전이 내리면 집안이 쑥대밭이 돼요. 이렇게 초상이 줄줄이 났잖아요. 근데 초상이 또안 난다 소리는 안 들어와. 다른 데 가셔도 안 보셨어요, 점을. 네, 그리고 여기 처음 온 거예요.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종교가 어디세요? 저희는 원래 그지? 천주교였었거든요. 지금 이게 천주교고 교회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지금 주변 있잖아요. 가족들을 다 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언가 해결을 보셔야 돼. 네. 나는 태성이 잘 됐다 소리도 안 나오고. 그리고 원래 이런 거안 믿잖아요. 저는 많이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굿이랑 이런 거 하셨어요? 돌아가셨을 때요. 그러게 제가 참석을 안 했는데 그 돌아가신 올케 아들만 셋인데 아들들이 이렇게 치러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봤을 땐 제대로 안 했어요.
제대로 안 했고 이 벌전을 다 어떻게 받을란지도 나는 모르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어쩌면 좋냐 진짜 둘은 더 친대 집안에 무언가를 이건 풀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래도 안 해 이래도 안 해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셨던 분이 이분만 계신 게 아니야 전에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무당이셨던 분이 이분만 계신 게 아니에요 아저씨 있잖아요 네. 아저씨 몇 년생이세요? 5, 7년 닭띠요 이혼하셨다는 아저씨 네네. 닭띠? 네 성이 뭐예요? 윤 57년생 66세 여기 아저씨 그 이 아저씨네도 우리가 이 할머니가 딱 계세요 여기서 내려요 또 그리고 죄송하지만 네. 여기 엄마 쪽에도 없다 소리 안 나오거든요 모르실 분이 그리고 어디 동토 났다고 또 들어와요 예? 동토는 뭐 집 수리를 했든지 묫자리를 뭐 이장을 해서 잘못 건드렸던지 작년에 큰언니가 돌아가시면서 형부, 이거 작은 형부가 돌아가셨고 큰언니 형부는 한 6, 7년 됐거든요 돌아가신 지 다 같이 합장을 했어요 작년에 그것밖에 묫자리 이것도 동토예요 그것밖에 이거 다 날 받아서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합장했어요? 네, 돌아가시고 큰언니가 돌아가시니까 10년도 안 됐는데? 네 10년? 이거는 이거 지금 정리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동토 났고요 벌전 내리고요 근데 이 묘를 건드렸잖아요 네. 근데 집수리는 뭐 한 거 없어요? 집수리 그리고 여기는 집안에 우물도 누가 막았네 옛날에 집에 우물 막았다 소리가 나왔다 이러면 네, 안 돼 큰언니가 저기 뭐야 재작년에 이사를 했는데 화장실을 막아버렸어요 그래 그러면 이거 잘못 건드렸잖아요 네, 화장실을 막았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는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화장실인데 묻지도 않고 그렇게 막아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초상나요 초상나요 저희도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우물 막았다 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벌전이 계속 내린다 이제 금전줄도 이제요 금전도 쭉쭉쭉 나가 그리고 자손이 안 돼 그리고 자손이 귀해요 여기 그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어? 뭐 모르신다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 자손이 귀하대요 여기. 자손은 제가 귀해요 그러니까 자손 귀하다 소리 나오잖아요 예. 근데 여기다 이 벌전이 또 내렸으니 양쪽 집이 다 쑥대밭이 되는 거지 이게 이건 굿하셔야 돼요 진짜로 우물 막은 것도 이거를 뭐 어떻게 풀어도 내든지 안 그러면은 계속 내려와요 이거 동토에 뭐 막은 거에 근데 이거를 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천주교를 다니는데 아니 큰 언니는 천주교를 안 다니는데 그래서 저희도 생각에 그 화장실을 그렇게 막고 그래서 언니가 그 변을 당했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우물 막았다 소리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누가 충청도예요? 충청도? 나한테 얘기해서 충청도 얘기를 누가 하시거든? 충청도. 이게 집안이 되게 시끄러워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살했다는 뭐 이런 것도 들어오네. 자살 급살. 자살은 없고 밖에서 그냥
객사? 예,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자살도 들어오고 객사도 들어오고 급살도 들어오니까는 시끄러워요, 집이. 그냥 편안하질 않고 합창한 것도 이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이거 동토 분명히 났고 우 막은 것도 동토가 분명히 났고 큰일 나는 일만 하신 거야. 그러게 갑자기 그냥 큰언니도 갑자기 그냥 별일 아닌 거로 죽고 형. 근데 또 급살이 또 들어오잖아요. 사자가 붙었어요 지금. 이게 봐봐요. 우리 저 이걸로 보거든요. 근데 깔끔하지가 않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뭐 종교가 있으시니까 이거 뭐. 근데 제가 봐서는 종교 문제. 종교고 뭐고 이상하니까 오신 거잖아요. 종교는 뭐 저만 지금은 안 다니는데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천주교에다 이렇게 뭐 영세 해놓고 그랬는데 저는 죄를 많이 져서 나가진 않아요. 근데 식구들이 많이 이제 천주교를 많이 다니는 식구들이 서너 명 되니까. 근데 지금 엄마 있잖아요. 나오는 말은 벌전이 너무나 많이 내리고 줄초상 소리도 나오고 앞으로도 더 친다 했어요. 그리고 우물 막았다 소리 나오고 묘자리 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그 전에도 언니들이 먼저번에 모임 때 먼저주에 만나가지고 어디 한번 아는 데 있으면 나한테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데가 뭐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서는 뭐라요? 작년,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뭐 별 얘기가 없었었어요. 근데 아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별로 마음에 닿는 말이 없었거든요. 아 근데 오늘은 제가 너무 마음에 와서 닿는데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언니들이 아는 데 있으면 가서 보자고. 근데 제가 생각나는 데가 없어가지고 안 갔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언니들하고 한번 와야지 되겠네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는 진짜 근데 이거는 엄마 마음이에요. 나는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분명히 안 하면은 집안에 또 초상이 날 것이고 이게 다 원지고 한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어쨌든 갑자기 내가 내 명을 못 하고 다 갔는데 이게 편안하겠어요? 집안 진짜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막 마음이 이게 주초상에 마음이 아프다. 조상에서 계속 가리고 들고 근데 이게 선산이 있으세요 이렇게? 산 그러면 그냥 납골당? 예. 계속 이거 초상기거든요? 이거 계속 나오는 건데 이거 빨리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뱀이 비치거든? 뱀이요? 응. 그건 무슨 뜻이죠? 뱀이 비치는 것도 뭐 이유가 있겠지 뭐 뱀을 먹었다든지 축생의 벌전이에요. 뱀 이런 거 건드리면은 자손이 약해요. 자손이 뱀을 먹었던지 뱀을 그럴 사람은 없는데. 아니 이거 엄마네 그 위에는 모르잖아. 없는 말은 가까운 주위 형제들은 그런 누가 뭐 옛날에 아파서 뭐 뱀을 잡아 먹었던지 뱀을 죽였던지 그거는 전혀 엄마는 모르는 거고. 근데 엄마는 모르지만 그 외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벌전이 내리는데 그런 거 해놓으면은 자손이 내가 자손이 기어나잖아요. 그런 것도 귀해질 수도 있고 벌전이 있으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도 태어나고 아니면 뭐 살면서 장애가 생기고 그렇게 돼요. 이거는 이제 언니들하고 같이 한번 와서 오세요. 예, 다시 의논할게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혼자서 결정을 안 되니까. 아이고, 이거는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아들 며느리는 뭐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야? 아니, 애가 없어가지고. 애가 없다고?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자손이 귀하다 했잖아요. 자손이 귀하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그 전에 또 뭐 얘기했어요? 벌전이라 했죠. 축생의 벌전도 있고 칠상의 벌전도 이게 같이 들어와요.
내가 자손이 귀하다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가 몇이고? 82년생. 82년생이면 몇 살이지? 잠깐만요. 개띠하고 마흔인가? 개띠 닭띠. 근데 여기 사이는 괜찮아요? 엄마? 네. 이게 뭐 애기 낳으려고 노력을 해요? 예.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애가 생긴다고 말이 딱 안 나와요, 지금. 올해 어쩌면은 생길 수 있고, 올해 안 되면은 시간 좀 더 지나야 되는데. 그 나이에 올해 안 되면 안 되면 틀렸죠. 얘기해도 똑같아요. 이것도 벌전이에요. 올해 생길 가능성도 있겠네요. 생길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거는 몰라요. 아까 이게 벌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삼신의 벌전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벌전이 너무 많으니까 무언가를 빨리 정리를 해놓으시고 집안을 안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게 자손을 말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다음에 연락을 주셔요. 예약하고. 예약을 하셔야 돼요. 언니하고 언니들하고 맞춰서 올게요. 아니면은 아니면 여기 지금 우리 여기 밖에 선생님 노리신 부모님이에요. 같이 또 의논해보시고 그대로 보시고 가셔도 되고. 왜냐면 또 우리가 부산에 또 내려가거든요. 아니 우리 언니가 지금 영종 살아요. 언니들이. 아. 네, 인천에 사는 게 아니고 영종 살아가지고 애기 봐주고 막 그래. 언니들이 그리고 저도 또 장사를 하니까는 시간을 맞춰야지 돼.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 아이고.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 제가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하셔도 일단 얘기를 해서 한번 와서 직접 만나서 얘기해 듣는 게 빠르지. 뭐 내 얘기 듣는 거보다.